자,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P의 좌체 방정식 중 그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것은 그랬어. 자,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. 근데 이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래. 그리고 또 직선이 또 하나 있어. 대충 그려볼게, 이렇게.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야.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얘가 특징이 뭐냐? 당연히 a, b라고 놓을 건데 이 직선 사이의 거리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대? 같대. 이걸 그냥 식으로 세우는 거야. 그러면은 일단 이 길이를 뭐 길이 a라고 합시다. 이 길이를 길이 b라고 합시다. 그럼 a는 당연히 루트 a 제곱 더 b 제곱 하면 5지. 그 다음에 절대값 a, b 대입하면은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요거랑, 그 다음에 길이 b는 똑같이 얘하고 얘니까 루트 a 제곱 더 b 제곱은 루트 5야. 그럼 절대값 2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. 이 두 개가 같다며. 그럼 루트 5, 루트 5는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냐면 이거라고. 절대값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이거랑 2a 플러스 b 플러스 1 이게 같다고. 그럼 잘 생각해봐라.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대. 그럼 당연히 케이스는 네 개로 나오는 거야. 어떻게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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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네 가지일 때. 그럼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절대값 두 개가 그냥 사라지니까 a랑 b랑 같다고 나올 것이고, 둘 다 마이너스 a도 마찬가지,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가 되니까 결국은 a가 b가 되는 거지. 그렇지? 그리고 두 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a가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a가 b. 결국은 그냥 이거랑 이거 두 개로 압축이 된다고. a가 b가 그냥 같거나 a와 오른쪽에 부호 마이너스가 붙여준 게 같거나, 결국 이게 최종적으로 두 개가 나온다고 답이.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그냥 2a 플러스 b 플러스 1하고 같거나, 아니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를 붙인 2a 플러스 b 플러스 1하고 같거나,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. 자, 그럼 다 넘겨?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 이거야. 근데 있잖아, 우리가 a하고 b를 x좌표의 대표로 a문자, y좌표의 대표로 b문자 쓴 거잖아.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하나만 나오겠어? 아니야, 여러 개 나와. 이렇게 아이고, 두 개 쓰면 안 되지. 길이가 다르니까 짝대기 하나만 쓰자. 같은 점이 여러 개 나온다고. 즉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 이거라고. 이거를 당연히 우리가 보기 편하게 a를 x로 바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으로 바꿔주면 되겠지. 그럼 이게 직선이구나라는 게 더 확연히 보이지. 됐어? 마찬가지 두 번째 것도 요거 그대로 넘겨줘. 그럼 a 플러스 2a는 3a, 그 다음에 2b 플러스 b는 3b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넘으면 플러스 1이니까 그냥 0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나와. 근데 그래프 중에 원점을 지나는 것을 고르래. 그럼 뭐야? 이게 아니라 얘가 되겠지. 밑에 거 원점 0,0 지나잖아. 물론 바꿔줘야지. 3x 플러스 3y는 0. 근데 정리하면 y는 뭐가 돼? 마이너스 x가 되지. 그래서 답은 이거 4번이네.